저희 집 치즈는 집에서 배변을 보지 않습니다. 쉬어도 집에서 패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가 와도 나가야 됩니다. 산책을. 최근에 계속 치즈랑 같이 캠핑을 못 갔었는데 오랜만에 치즈랑 나오니까 치즈도 기분이 되게 좋은가 봐요. 7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 해가 안 집니다. 요즘 진짜 해가 길어진 것 같아요. 오늘 저녁 메뉴는 간단하게 쭈꾸미 볶음 하려고 합니다. 어렵게 구한 아사히 드디어 먹어봅니다. 처음 먹어봐요, 처음. 야. 아.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나? 아. 야. 역시 빗소리는 오뎅탕만 한 게 없죠. 어렸을 때는 이상하게 오뎅탕이 맛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직장생활하고 소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서 거의 최애 안주가 돼버렸어요. 소주에 빠질 수 없는.
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확실했을 때 전혀 뭐 굴러다니거나 하지 않고 차 안에 테트리스 하기가 굉장히 편한 구조. You have to go to Stavanger. Yeah, yeah. Let's go in the tunnel. Stavanger and then tunnel. Breakstuhl. Yeah, yeah. ...입니다. 오랜만에 빗소리 들으면서 푹 잤습니다. 근데 일어나니까 이제 비는 개가지고 제가 캠핑에서 제일 좋아하는 날씨가 비를 맞다가 철수할 때 딱 개는 그런 컨디션을 제일 좋아하는데 딱 그런 날씨입니다. 집에 가기 싫어? 더 있고 싶어? 밤새 빗소리 들으니까 뭔가 치유받은 기분? 그런 기분인데 아무튼 여러분 올해 여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
우진캠핑 영상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재밌었지? 여러분, 캠핑하세요.